직무 역량도 굉장히 뛰어난데 인성도 좋은 사람. 지금부터 이제 뭐 해야 돼 하면 아 나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탁탁탁탁 얘기하는데 너 뭐 하고 싶어? 글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좋은 채용을 하는 그 기업 찾는 캠페인을 좀 진행을 작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요즘에는 네카라쿠 배당토라는 기업의 순서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 좀 계시는데요. 오늘은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매우 여러분들에게 친숙하고 유명한 IT 기업을 방문해서 채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합니다. 채용과 인사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계신 정상호 매니저님 을 모시고 저희가 같이 대화를 나누도록 하는데요. 정상호 매니저님께서는 본인을 루크라고 좀 불러주시기를 좀 원하시고 아마 회사에서 그렇게 호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마켓 피플팀에서 일하고 있는 정상호라고 합니다. 그 사내에서는 루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제가 19년도 8월에 입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한 당근의 인원이 총 30명 정도 있었던 시기였고 인사팀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멤버라고 들어서 루크라고 하는 이름명에 빛을 주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루크로 택해서 당근에서 루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근마켓이라고 하면 중고물품 지역 거래 온라인 장터?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당근마켓이 어떤 곳인지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한반도를 지도라고 놓고 거미줄을 이렇게 거대하게 그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거미줄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부산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는 거죠. 근데 격자 무늬가 있잖아요. 거미줄을 보면. 그래서 그 사이에 빠져있는 분들은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중고거래로 따지면 택배거래가 귀찮아서 안 했던 분들이 연결되지 않았던 분들인 거죠. 당근이 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거미줄을 지역 단위로 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파트 내에서 기숙사 학교들이 공동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같이 이제 좀 필요한 것들을 싸게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사는 사람들끼리 연결만 잘 된다면 혹시 귤 필요하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해서 한꺼번에 사고 더 싸게 사고 배송 오면 하나씩 가져가고 이런 것들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아직도 다 오프라인 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맛집이라고 하는 부분도 정말 찐 사람은 그 지역 토박이만 아는 맛집 아무도 모르는 그런 집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게 진짜 많겠구나. 그게 당근이 꿈꾸는 미래겠구나.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많은 것들이 오프라인에 있는 것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세상 지역 내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지역에 이사 갔어요 이 지역에서 어떤 것들이 펼쳐지고 있지 사람들은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지 여기는 어떤 장소가 좋지에 대한 정보들을 당연히 그냥 당근마켓을 통해서 알게 되는 세상을 꿈꾸는구나 라는 게 당근의 미래. 와. 그 말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하이퍼로컬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이제 그 채용의 그 프로세스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프로세스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이 서류 단계도 있지만 그 후에 면접 단계가 유난히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채용 프로세스를 일단 말씀해 주시고 네. 그 단계 단계 한번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는 총 네 가지 단계가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서류 단계고 두 번째가 화상 면접. 그리고 세 번째가 직무 면접, 마지막이 컬처핏 면접 단계입니다. 직무 면접 단계와 화상 면접 단계 사이에 과제 전형이 같이 있어요. 서류 전형 이 단계에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평상시 잘 아는 그런 그 전형적인 이력서가 뭐 학벌을 쓰는 난 그리고 또 대학의 소재지 이름 명칭도 쓰고 학점과 전공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요구하는 그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당근마켓은 좀 다른 것 같던데요. 네. 어떻게 서류 전형 형태가 좀 진행됩니까? 저희는 일단은 그런 일정한 기업에서 요구하는 포맷은 없어요. 자유양식이고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일단 지원자가 편해요. 내가 가장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고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저희로서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고 채용의 어떤 원칙과도 그래서 이제 자유양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뭐 여러 가지 학점이나 뭐 학교를 쓰는 것들은 그냥 본인 자유입니다. 네네. 안 써도 불이익이 없나요? 아니면 안 쓰면 조금 불편한가요? 좀 그런 학벌이라든지 전형적인 스펙들을 좀 안 쓰면 안 쓴 이유가 있겠죠. 있겠죠. 네, 그래서 전공이 지금 내가 하는 일과 전혀 무관하다거나, 무관하다거나. 네,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뺐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별로 뭐 유불리가 있다거나 유불리가 그러진 있지 않습니다. 않을 그러면 사실 자유양식이라고 하면은 자유로울 수 있어서 그 구직자 입장에서 편한, 지원자 입장에서 편할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지침을 줘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칸을 채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불편함이 의미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업무 환경 자체도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고 뭔가 지시가 명확하게 막 떨어져서 내가 오늘 이걸 수행해야 되고 내일은 뭘 수행해야 이렇게 하는 형태가 거의 없어요. 본인이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형태고 되게 자율이 많이 주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양식이 내가 뭘 써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규격을 주세요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입사해서도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죠. 이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화상 면접 단계로 들어가신다는데 화상 면접은 뭐 AI 그 면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또 뭐 개발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저희 면접관들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줌으로 기본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무 면접이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하거든요. 면접관 3명이 들어가요. 네. 그 지원자 한 분에 대해서 막상 직무 면접 오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모르시는 것들이 많은 상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요 앞단에 뭔가 검증 단계를 하나 더 얕게 놔둬야겠다. 그래서 이제 화상 전화 인터뷰가 좀 생겨났고 거기서는 상대적으로 직무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여쭤보는 시간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제 수행에 대한 이제 그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제는 직무별로 필요한 그 과제를 좀 요구하는 것이죠. 네, 면접관 분들이 처음에 그 공고를 낼 때부터 과제를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 과제를 이 포지션을 하는 게 좋겠다. PM이라든지 프로덕을 이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진짜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실제 이제 와서 풀어야 될 문제를 직접적으로 실제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디자이너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에 관련된 거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딩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걸 설계해와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과제들이 직군마다 다르게 좀 대부분은 그 면접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 면접은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됩니까? 같이 일하게 될 팀의 구성원분들이 기본적으로 직무 면접관으로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그 iOS 개발자다. 근데 iOS 개발에 대한 역량을 보려면 다른 iOS 개발자가 들어와야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직군의 동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하고. 네, 그리고 같이 일하게 될 팀원들이 같이 배석해서 이제 3명 정도가 같이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과제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앞에 조금 가지고 뒤에는 이제 일반적인 다른 질문들을 조금 드리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컬처핏 면접이 있는데 그 면접은 누가 면접관으로 들어서고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주로 당근의 리더분들이 면접관으로 들어오고요. 지금은 면접이 너무 많아지기도 했고 그래서 컬처핏 면접관분들을 새롭게 많이 모시기 시작했었고 다른 경영진분들 그리고 조직장분들 중에서 컬처핏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컬처핏 면접도 사실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보고 본인의 솔직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나오기를 저희도 바라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대면 면접을 봤다고 해볼게요. 저희 팀에 이제 그 채용 운영해 주시는 분께서 가서 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회사 제가 구경시켜 드릴까요? 우선은 회사 구경을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떻게 뭐 오셨냐 하면서 얘기 나누다가
이제 음료 가지고 여기가 면접실이라고 하면 면접실에 와요. 면접관들이 다 계셔요 이미. 그래서 일어나서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면접 다 끝난 다음에는 면접관들이 그 엘리베이터까지 다 같이 나가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이제 소정의 상품이랑 이런 걸 드려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모시려고 하는 분은 나보다 뛰어난 동료잖아요. 뭔가 대우를 제대로 할 거고 이 사람과 대화를 오랜 시간 하려고 노력할 거고 이 사람과 우리가 정말 핏이 맞는지 왜냐면 이 사람도 핏이 안 맞으면 이 사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자리가 면접 시간이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한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좀 있으신 거죠? 아주 높죠. 아, 네. 되게 그리고 자부심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당근 구성원들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고요. 채용 프로세스를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면접 단계가 이렇게 촘촘하게 좀 설계됐다는 것이 좀 인상적이기도 하고요. 이 채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의 어떤 그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당근 마켓은 어떻게 채용을 했었는가 네. 큰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는 초창기부터 나보다 뛰어난 동료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해왔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내가 채용했다고 생각을 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이 사람 어떻게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 어떻게 빨리 좀 잘 적응하게 하지? 이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주변에도 얘기하려고 할 거고 거기서부터 시작점부터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화가 제대로 동작을 하기 위해선 나보다 뛰어난 동료를 지속적으로 채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되게 느리고 힘든 과정일 수 있겠지만 그런 동료들이 모였을 때 나는 시너지는 우리만의 정말 그 자산이 될 거다. 제가 뭐 자랑을 조금 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보통 MAU라고 해서 한 달에 이제 사용자 수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천만 명이 넘어가는 서비스가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실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 중에서 당근이 천 명이 안 넘는 유일한 회사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천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400명밖에 안 되는 저도 좀 이렇게 놀랐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어떤 사람을 이 당근 마켓에서는 유능한 사람으로 보고 적합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의 그 관점이나 기준 기대하는 역량 이 부분들 좀 이렇게 궁금합니다. 직무 역량도 굉장히 뛰어난데 인성도 좋은 사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일이 가급적 되게 의미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여기서 되게 성장하고 싶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즐거움을 좀 느끼고 싶고 집에 가서도 자꾸 그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를 할 때도 이 일과 관련된 대화 주제가 나오면 너무 즐겁고 재밌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일에 굉장히 몰입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모였을 때 나는 시너지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희가 굳이 한 특징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일에 대한 몰입도 이외에 자기 직무 역량은 어떻게 될까요? 학습 곡선인 것 같아요. 학습 곡선. 그러니까 그 학습 곡선이라 하면 어떤 거냐면 사람들마다 학습 곡선의 기울기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파르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뭐 3개월을 일한다라고 했을 때도 이 학습 곡선이 높은 기울기가 가파른 사람은 순식간에 흡수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거죠. 저희 개발자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압축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장 곡선을 그릴 수 있는 분인가를 많이 보죠. 저희가 400명이 넘는 회사긴 하지만 IT 환경이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스타트업의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스타트업의 특성 중에 하나는 3개월 뒤에 갑자기 모든 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되게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학습 곡선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적인 겸손인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그 모르는 거를 저분이 더잘 알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있는 사람을 하나의 요소로 조금 생각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갖추는 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좀 되는 부분인데요. 선도하는 그 기업들이 사람을 좀 볼 때 두 가지를 보잖아요. 직무 역량이 뛰어나면서도 인성이 좋은 사람. 초중고의 그 부모들이나 그 우리 학생들 그 입장에서는 기업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좀 이렇게 뽑게 되니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실 자연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의 시대는 무언가를 굉장히 잘하는 거를 되게 잘 알아봐주는 세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기업에서도 점점 더 뭔가 경력이나 아니면 연차나 뒤에 이제 어떤 나의 꼬리표들보다는 실제 실력이 있는가에 관심을 더 많이 갖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갖추게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죠. 예상을 해요. 그러면 그렇죠. 내가 그런 걸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럼 뭘 잘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세 가지가 고민 포인트라고 보는데 해야 하는 게 있을 거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로를 선택한다라고 할 때는 요 세 가지의 함수값이 가장 높은 걸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한국은 해야 하는 게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에게 그럼 너 지금부터 이제 뭐 해야 돼? 하면은 아, 나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탁탁탁탁 얘기하는데 너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는 글쎄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오히려 미국이나 아니면 이제 선진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영상을 예전에 봤었는데 뭘 하고 싶어? 하면 막 나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그렇죠.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죠. 뭐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이제는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해서 잘 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올 것 같다? 가 제가 조금 생각하는 미래이긴 합니다. 저희로서는 아주 굉장히 좀 인상적인 시간이었고요. 당근마켓이 온 국민을 좀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그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희가 당근마켓에 와서 루크라고 하는 채용 담당하시는 책임자분하고 오늘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업을 통해서 학벌 스펙을 뛰어넘는 좋은 채용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여러분께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